오케이, 시작할까요? 그렇지. Monkeys have fur. 그래서 오는 K 선생님 귀엔 어로 들리고 뭐 O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N K는 선생님이 전에 파닉스 할때 NG는 무슨 소리 나고 NK는 무슨 소리 한다 해줬는데. 오케이, NK는 그 NG는 응, 그렇죠. EY는 그렇죠. E, 그렇죠. 우리 합쳐서 얘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Monkeys. 오케이, 그 다음에 U는 어. 그래서 읽으면 뭐가 되고? 오케이, 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Monkeys have fur는 무슨 소리다? 그렇죠. 원숭이들은 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Monkeys have fur. Monkeys have fur. 오케이, 계속해서. Some monkeys live in zoos. 오케이, 그럼 I는 E. I를 I라고 읽을 수도 있어. 그러면 live라고 읽고요. 근데 live라고 읽었을 때이 녀석의 뜻과 live라고 읽었을 때의 뜻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live라고 읽어야 될 뜻입니다. 오는 우. 오케이. 그래서 리브가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뭐가 된다? 그렇죠. 어떤 원숭이들은 동물원에도 살아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Some monkeys live in zoos. Some monkeys live in zoos. Okay. zoo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말 뜻으로 똑같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동물원들에서. Okay. 그래서 그렇죠. Many monkeys live in trees. Trees. 이는 E 소리 나죠. 오케이. 그래서 many monkeys live in trees는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어떤 원숭이들은 동물원에 살지만 많은 원숭이들은 나무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렇죠. Very good. Many monkeys live in trees. Many monkeys live in trees. 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렇죠. 자, 근데 얘는 뭐라고 들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Monkeys climb well. Monkeys climb well. 오케이, 얘 뭐라고 읽는 것 같아요? Climb, climb, monkeys climb well. Monkeys climb well. 오케이, 그러면 아이는 I, P는 소리가 안 나니까 climb이죠. climb, 그, lie, climb, 그, lie 하고 미음, climb. P는 소리가 안 나요. P가 이렇게 소리 안날 때가 MB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climb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climb까지만 소리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Monkeys climb well. 이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잘 기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monkeys climb well. 뭐라고요? Monkeys climb well.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오케이, okay, this monkey is an orange. 그렇죠, 이 애는 그렇죠, 이 TS는 오케이, okay, 그래서 this monkey is an orange는 뭔 소리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그 원숭이면 the monkey 하면 그 원숭이일 거고요. this monkey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okay, 이 녀석은 오렌지를 먹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응? 이상한데? 이런데요? 뭐라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지.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얘 한번 다시 읽어볼까? 오케이, 오우가 내린 소리가 뭐가 있었더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라고 소리낼 수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다시 읽어볼까?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Most monkeys have tails. Most monkeys have tails. 뭐래요? 오케이, 그럼 얘만 읽어볼까요? Most 얘만 읽어볼까요? Tails. Most monkeys have tails. Most monkeys have tails.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오우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우 소리 내고 있죠. Mos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A는 문을 열고 있나요? I는? 꿈의 여과의 소리가 tails. 오케이. Most monkeys have tails는 무슨 소리예요? 오. 그렇죠. 오케이. 잘했네요. 그래서 뭐라고요? 뭐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뭐라고요? 오케이, 뭐라고요? Most monkeys have tails. Most monkeys have tails. 오케이, 그다음. 오케이, this monkey howls. 오케이. This monkey howls. 오케이, 그럼 O는? 아, W는? 뭐, 요렇게 합쳐서 읽으면? howls. this monkey howls. this monkey howls는 무슨 소리예요? 오케이, 이것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은데. 울부짖는다. 단어 시험 쳤니? 한별이? 응? 몇 점? 오케이, 그 점수로는 단어 시험 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오케이. 오케이, howl의 뜻은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This monkeys? 선생님은 그렇게 안 들리는데. This monkey howls. 뭐라고요? This monkey howls. 오케이. 단어 시험 점수가 너무 낮아요. 계속해서. 그렇지. 잘 읽었어.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오케이, 그래서 A는 O.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읽으면 called. I는 E. A는 E. 오케이, 그래서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스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기 원숭이 해도 되고 infant라고 불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Baby monkeys are called infants. 계속해서. 그렇죠. Have you seen a monkey? Have you seen a monkey? 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뭐라고요? have you seen monkey? 좀 다른데? Have you seen a monkey? 뭐라고요? Have you seen a monkey? 그럼 have you seen a gorilla? 한 뭐예요? 그렇죠. Have you seen a giraffe?
넌 기린을 본적 있니? Have you seen a zebra? 얼룩말 본적 있니?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했는데. 단어 시험, 단어 다시 암기, 리콜, 스펠, 매칭하고 테스트 다시 한번 시험에 치고 선생님한테 점수 알려주세요. 오케이.